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전수당 2배 인상해 주신다는 공약 감사하고 병가 규제 해제와 유족 승계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작년 11월 달에 집회한 사람입니다. 예예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5월 한 19일쯤 해가지고 예예 그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시려고요? 그 지금 저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그쪽에 할 게 있나요? 그쪽은 이제 지금 금지 구역이 있어갖고요. 예. 한번 그 집회를 하실 때 예. 경찰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아 그렇죠. 예예. 그 주시면 왜냐면 그 주에 이미 신고된 분들도 있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오셔갖고 집회하는 예.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 드릴게요. 아 장소. 예예 예, 예. 아니 그 저기. 전에 그 서울 보건청 있잖아요. 예예. 예. 그 앞에 그 뭐야 그 공원 있잖아요. 그 삼각지 공원이요. 예예. 예. 그 앞엔 안 돼요. 공원은 안 돼요? 예예. 예. 공원에서 원래 집회 또 하게 안 돼 있어요. 아 그래? 예예. 예. 그 저기 뭐야 전쟁 기념관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쪽도 안 되는 지역이 100m 지역인데.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예.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아. 법원에 수송 중이고, 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한번 예, 예, 예. 하시고자 하는 그때 지금에서 며칠 전에 하면 돼요? 48시간 우리 이틀 전에 합니다. 이틀 전에? 예예. 예. 예, 그 며칠간 할 수 있어요? 48시간 전에 하시면요.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2시에 신고를 한다. 예. 내일 모레 2시 이후로부터 하실 수 있어요. 한 달간 계속 할 수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아시죠?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돈이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오늘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용산경찰서에 집회 담당 형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했던 그 형사인데 아직도 안 변하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일단 방문을 하면은 장소를 정해주겠다. 근데 날짜를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임의적으로 지금 5월 19일부터 27일 사이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1일이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또 우리가 해야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식기 전에 해야지 너무 늦으면은 또 우리 또 식지 않습니까? 식기 전에 오래 해야지 잊어버리기 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우리 참전 명예수당 2배 인상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약속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제 2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뭐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사정도 좀 봐줘가면서 해야지. 2배 인상만 해도 70만 원 상당히 그 배로 올려준 거 감사하게 받아야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참전 명예수당을 35만 원만 인상을 해가지고 70만 원 된다 그러면은 참전 유공자가 아닌 상이라든지 뭐 고엽제라든지 또 뭐 물론 뭐 무공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공수원 40몇만 원 안 받고 7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이제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우들이 전체가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반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되면은 사실 지금 현재 나이가 먹고 다 고령들이라 고엽제 뭐 상이 다들 무공 뭐 이렇게 등급을 다 받고 있어요. 거의가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반 이하더라고 보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요구해야 될 거는 병가 규제를 해제해 달라. 병가 규제를 다른 것까지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참전 명예 수당만
해당해. 그러니까 무슨 병가 구제를 해제해달라 그러면은 뭐 상이 뭐 저기 아까 말이지 고엽제도 받고 말이야 뭐 무공도 받고 참전유공도 받고 이렇게 다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참전 명예수당 한 가지만 고엽제도 뭐 받고 유공 저기 무공수원도 받고 또 상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 다가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전우들이 월남 참전 전우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해도 상이나 뭐 무공 아니들 뭐 저기 고엽제만 받아도 집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병가 해제라든지 유족 승계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참전 명예수당만 인상한다 그러면은 크게 그것도 뭐 70만 원 정도 그 35만 원 70만 원 한다면은 대상자가 대폭 줍니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저 윤석열 정부에서 그 참전 유공자들 전부 다 이렇게 감사 안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감사 안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에게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병가 규제를 해제하는데 참전 유공 참전 명예수당 하나만 병가 규제를 해제한다. 다른 건 다 병계 규제가 다 돼 있어요. 법률에 보면은. 근데 참전 명예수당도 규제가 돼 있더라고. 그건 참전 규제 명예수당의 6조 1항의 규제 조항을 삭제만 하면 돼, 삭제만. 그거는 물론 참전 명예수당 2배 인상이든 10배, 20배 인상하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로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라도 지금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빨리 집행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병가 규제를 좀 철폐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유족 승계를 좀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유족 승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수당을 그대로 인수받는 건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안 해주는지 정말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미망인들 사실 불쌍한 미망인들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좀 불쌍 안 해도 그동안 고생한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우리가 뭐 상위 뭐 유족 승계해달라 뭐 고엽제 유족 승계해달라 이게 아니라 참전 명예수당 하나만이라도 제발 좀 유족 승계를 해달라 이거예요. 유족 승계해달라 그러면 막 전체 다 뭐 해달라는 줄 알고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 오해하지 말고 참전 명예수당 이 70만원 이것만 이거를 막 70%만 해줘도 77, 49한 49만 되잖아요. 다른 수당도 70%는 다 해주니까 이것도 한 70%라도 해주면은 그래도 30%는 말 국가에서 남잖아요. 그건 돌아가신 분이 받다가 안 받으면 그 국고에 그냥, 국고에서 그냥 남는 거 아니에요? 환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100% 다 환수하지 말고 70%는 유족한테 주고 미망인한테 주고 30%는 뭐 환수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미망인한테만큼은 일단은 주자. 그리고 이제 더 뭐 나아가서 이제 뭐 장남한테까지 뭐 2대 3대까지 줄도 있다면 더 좋지만은 최소한 미망인한테만큼은 일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제 의결 건의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번 집회 준비에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 전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27번까지 들어왔어요. 27번에 잠깐만요. 27번에 아까 들어왔는데 내가 이름을 안 적어놨네. 1번 김형구, 2번 이형무, 3번 권태주, 4번 조재윤, 5번 김창국, 6번 김길수, 7번 황선종, 8번 박영호, 9번 이석주, 10번 신재권, 11번 이규웅, 12번 김중태, 13번 이종윤, 14번 김영식, 15번 임동수, 16번 김영학, 17번 차상효, 18번 유상열, 19번 이성원, 20번 백향민, 21번 김정하, 22번 김연식, 23번 윤영로, 24번 전철순, 25번 윤기옥, 26번 홍천기, 27번은 황전우인데 내가 지금 이름을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저 여기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올릴 테니까 27번까지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신 분 27번이에요. 그래서 총
27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 전우들이 또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최소한도 뭐 한 100명만 되면은, 그 500만원 되잖아요? 한 500만원 되면은, 이번 집회하고 또 다음 집회하고 계속해 집회를 위해서 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10원 한 장 안 쓴다는 거, 내가 다 그대로 내가, 집회에만 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많은, 남으면은 또 다음 집회에 쓰고 이럴 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가입을, 회원 접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집회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제가 어저께 사전 답사를 했어요.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뭐 옛날에 갔던데 우리가 이제 서울 보훈청 앞에서 집회를 재작년 11월 24일인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24일 하니까 2만 원 올려줬는데 작년에는 집회를 안 하니까 한 푼도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역시 울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오랜만입니다. 난 작년인 줄 알았는데 작년이 재작년이야. 벌써 1년 6개월이 흘른 거야. 세월이.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한다면은 지금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실 앞에 거기서 집회를 100m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 중에 있다니까. 곧 그 검토가 끝나면은 내일 뭐 이번 주 중으로는 검토가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중부터는 그 집회 장소를 그 전쟁 기념관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 전쟁 기념관에 허락 받아야 되고 또 그 뭐 집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확정도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날짜는 5월 19일에서 27일로 잡아놓고 가정일을 잡아놓고 장소는 하여튼 뭐 대통령실 그 대통령실 이름을 뭐 윤석열 대통령은 피플즈 하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저는 뭐 용봉대 봉황대 뭐 이렇게 봉룡대 이렇게 올렸는데 건의를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보니까 무슨 뭐 국민소통관 뭐 국민의 집 뭐 이런 식으로 지는만의 이름들이 좀 새로운 이름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안 있으면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신청을 이제 누가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 전화 방송이 해도 되긴 되는데 즉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서 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영락 회장님은 좀 멀고 고효주 지부장님도 좀 멀고 우리 박수선 지부장 베트남 이제 가까우신데 형편들이 다 어떠신지 아직까지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고효주 지부장은 어저께 내가 만났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겠다고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지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보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나서 가지고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우용락 내일은 고효주 뭐 모레는 박수천 이런 식으로 연달아 가면서 계속 이 주도를 해 줘야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거기 많이 참석을 공원은 뭐 또 공원에서는 또 집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공원에서 하려고 했더니 공원에서 집회는 시민 놀이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전에 서울 보훈청 앞이나 저기 국방부 앞이나 이제 대통령실 앞에 그 근방에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는 한 50명만 해놓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는 많이 나올수록 좋죠. 다다 익선이라고 그러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 일단은 해서 진행하는데 과연 좀 비용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무슨 방송 차량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말이 시끌시끌하게 말이 그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게 안 나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조금 작은 스피커 내 놓고 우리 할 말만 하고 스피커 현수막하고 또 이 피켓 현수막은 한 10개 피켓은 한 100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기에 그 문구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제안을 좀 저한테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밑에 있죠. 이리 좀 보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제안사항 또 여러분들이 건의사항 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댓글도 좋고 제 뭐 문자도 좋고 카톡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여튼 많은 참여와 여러분들이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제 일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일이다 생각하고 해야 돼. 이것도 참전 유공자의만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 그 월남 참전 전체 상위 고엽제 미망인 그 무공 전부 다 해당된다. 전부 다 나오시고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이거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그 표도 많고 유권자도 많아지니까 우리의 힘이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상.